네, 썬데이기 탐 시작합니다. 오시아닉. 아, 오션닉. 그냥 오션닉 아니야? 오시아닉 이랍니다, 발음. 네, 뉴엑스에서 나온 미니 페달이고요. 짠! 오! 오! 예뻐! 펄이 장난 아니에요. 오시아닉, 야, 노브 딱 하나 있어요. 와, 노브 딱 하나, 진짜. 완전. 레벨이 하면, 여기 레벨, 그 LED가 들어오거든요. 네. 레벨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노브가 있습니다. 여기 펌웨어 다운로드 된다는 뜻이죠. 와, 오시아닉. 대양의 리버브. 170g. 네. 왕 노브 딱 하나 있고 170g. 아이고, 사운드 얼마나 크길래 오시아닉이라는 명칭을 붙였는지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안녕하세요. 썬데이 템 송재아입니다. 네, 리뷰도 오미 김병호입니다. 네, 뉴엑스. 뉴엑스. 아, 전번 시간은 딜레이였고 네. 이번에는 리버스. 네, 얘가요. 그 오시아닉이라는 오시아닉, 오시아닉, 오시아닉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. 네. 오시아닉. 전번에는 아, 뭐였죠? 뭐? 리블렛? 리블렛. 리블렛. 네, 리블렛. 얘는 개울이라는 뜻이었어요. 리블렛. 예. 개울. 개울이었다가 갑자기 확 넓어지네. 대양으로 바뀌었죠. 와우. 그래서 지금 얘 지금 적용되어 있는 리버브 모드가요. 네. 홀 리버브예요. 이 지금 원래 이걸 구매를 하시면 이제 모드가 어느 모드로 이렇게 셀렉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얘를 받았을 때는 쉬머로 셀렉트가 돼 있었어요. 어허. 그래서 우리는 홀 리버브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네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. 예. 그러면 홀 리버브랑 쉬머랑 예. 플레이트랑 예.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. 있어요, 예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운 받으셔가지고 예. 얘한테 업데이트 시키시면 바로 바뀌어요. 예. 네, 바뀝니다. 그래서 저희는 지금 홀 리버브 사운드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오시애닉의 네. 이름에 맞는 홀 리버브 사운드 어떤지 한번 우선 들어볼게요. 펜더의 레스포. 아이고 좋다. 좋네요. 오오 은은하게 진짜 잘 퍼지네. 우 뒤에 그 크게 크게 퍼지는데요, 되게? 아 역시 이펙트는 노브가 하나 달려줘야 돼. 아 딱 거기 집중. 아 딱 난 이것만 한다. 네 이것만 해야 돼. 야. 와 디키를 가지고 이렇게. 아. 12시 이후 제 생각 12시 이후에 그 사운드가 감싸는 사운드가 너무 좋네요. 오, 트레일 트레일 온 되어 있죠. 네. 자 트레일 오프도 돼요. 봐봐요. 이렇게 상태에서 누르고 아 끼면 트레일 오프 그냥 꺼지네. 네네. 네. 오늘 트레일 온 할까요? 네. 그냥 네 알겠습니다. 뺐다가 뿅. 누르고 노란색은 살아있네요. 네. 이거 좀 뉴엑스에서 설명을 좀 보셔야 될 게 이렇게 전원을 빼고 얘를 눌렀을 때 트루 바이패스랑 버퍼 바이패스 바뀌는 애들이 있고 네. 얘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이 네. 온오프로 바뀌고 네 트레일 온오프로 바뀌고 기능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네. 네. 여기 뭐 레벨이라고 뭐가 하나 붙어있는데요? 여기 LED 조그만 이 네. 이 불빛이 있는데 네. 얘를 꾹 누르면요 레벨이 들어왔다. 들어와요. 그래서 이 노브가 네. 레벨 값에 맞춰집니다. 미리 정해놓은 네. 디케이 값에 네. 레벨을 키울 수 있어요. 이거 생각 잘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레벨 노브를 따로 안 달고. 이거 생각. 아이 그 따로 그냥 전환만 하는 거야. 그러면 디케이 값도 내가 어느 정도 적정선의 디케이 값을 맞춰 놓은 다음에 뒤에 나오는 리버브의 네. 양을 조절만 하면 그치 이건 딜레이의 양만 조절하면 되니까
아, 자 그러면 이 레벨이 네. 되어 있는 거잖아요. 네. 이 상태에서 1을 빼. 네.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연결해 놓으면 네. 아. 어 레벨이 레벨 값이 아니구나. 아니구나. 아 이거 그냥 그대로 아, 리셋되네요. 아 그대로 돼 있으면 좋을 텐데. 네. 다시 이 상태에서 레벨 값으로. 왜냐면 사실 디케이 값도 값인데 레벨을 딜레이 양을 우리가 조절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. 많기 때문에 이게 들어와 있는 게 더 어, 유리할 텐데. 사실 이게 바뀌어도 될 텐데. 예. 이 그냥 얘가 없는 게 레벨이고. 예, 이게 디케이 값을 바꾸려면 이걸로 해도 되는데. 네, 그렇죠. 그 안에 회로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기발하고 생각 예, 잘한 거예요. 어쨌든 간단한 조작으로 두 개 다 할 수 있으니까. 아, 그렇죠, 네, 그렇죠. 네. 그렇기 때문에. 자, 저 잘 만들긴 했다. 듀얼리스트를 딱 조금 잡아 보시면. 네. 오. 아 그러면 우리는 디케이 값을 좀 줄이고 예 좋네요. 어, 이 정도 이 정도 예. 하고 그리고 레벨을 진짜 리벌브 진짜 제대로 집어넣었네. 아 잠시만 값 제대로 처리한 것 같아요. 제대로 넣었어요 아주. 이게 어쩔 때는요 솔로잉을 하거나 내 사운드를 냈을 때 제 편안한 사운드 딜레이를 켰을 때 와 솔로 되게 잘한 것 같다라고 느낌을 받잖아요. 네. 근데 어쨌든 리버브 양이 기가 막히게 묻었을 때 기가 막혀요. 진짜 기계 막혀요. 그거는 아 이거 봐. 왜냐면 이거는 내가 무대에서 그 공간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아 이게 좋다 이거. 이거 좋다. 이게 기계 막히네요 지금. 오시아닉. 예. 뭐 아 이게 좀 설명할게 지금. 네. 뭐 달라지셨습니다. 그 불과 하루 만에 그러니까 하루 뭐 만에? 작년과 올해가 이렇게 다르다니. 아 대단하십니다. 네. 진짜 잘. 아 사운드 너무 높아지니까.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은요. 딱 하나 그냥 요약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. 뭐냐면 리버브는 디케이랑 리버브 양이 다다. 예, 다요. 그거 두 개로만 나머지 네. 뭐 뎁스나 뭐 딜레이, 모드 딜레이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보다는 네. 사실 딜레이 리버브의 음질이나 뒤에 원음에 대한 풍부한 플레이트적인 공간감만 잘 넣었으면 디케이 값으로 다 조절이 되고 그 양을 레벨로 올릴 수 있다. 그거면 끝나는 거야. 그렇죠. 네. 사실은 리버브가 네. 리버브의 원래 목적이죠. 네. 네. 그 플레이트니 뭐니 핑퐁이니 뭐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그 부수적인 기능보다는 본연의 기능이 그렇죠. 성질이지. 이게 진짜 가장 본연의 자기의 맛이라는 거죠. 딜레이 맛. 아 리버브의 맛. 네. 네. 와 얘 누엑스는 되게 없어 보이면서도 네. 알차가 있네요. 네. 딱, 네. 딱 네. 나는 이렇게 낼 거야 사운드를. 와 이게 되게 멋있는 것 같네요. 가격은요. 네. 판매가가 122,000원? 근데 기분 좋은 가격으로 98,000원이에요. 10만 원이 채 안 되죠. 그러니까 얘 하나 리버브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얘 하나 딱 갖다 놓고 네. 그리고 나머지 사시면 돼요. 나머지는 뭐 드라이브. 이제 다른 걸로 드라이브나 이런 걸로 딱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와, 간단합니다. 아, 그럼 마지막으로 팬더를 살짝 해 볼까요? 네, 네, 네. 아, 예, 네, 팬더 앰프의 팬더 기타. 네, 팬더의 네. 팬더 기타. 모든 기타에 이 정도의 지금 디케이 값 이거 값 똑같죠? 네, 진짜 그거 평균 값인지 보게. 오, 좋다 이거 진짜.
굿. 아. 오,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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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좋다. 이게 살짝, 아, 그 음장감이 좀 있어서, 아, 그래요. 레벨 조절만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기타에 따라서. 네. 그쵸. 자, 한 줄평 주시죠. 노브랜드 리볼브 드리겠습니다. 왜요? 브랜드가 누엑스가 있는데? 예, 그러니까 노브랜드. 예, 그러니까 그 거품을 뺀. 아하! 네, 아하! 알차다. 예. 알차다. 오! 오시아닉. 네. 저, 예. 저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. 예. 모든 리볼브의 중간가? 근데 진짜 이거 그래. 모든 리버브의 평균값이야. 예, 그거 드리시죠. 아, 여기서 벌써 써먹나요? 아, 뭐 1월인데. 한 달에 한 번씩 써먹죠 뭐. 진짜 이건 딱 맞네요. 예. 모든 리버브의 평균값. 예. 이거 말고는 뭐가 없는 거예요? 그리고 어디나 써도 잘 어울리고요. 네네네. 올 한 해의 유행어가 되겠어요. 예. 큰일 났네. 이게 좋다. 오시아닉. 아, 오시아닉. 자, 몇 대 몇? 9점. 8.5. 아, 예. 전 리버브 이거 하나면 끝날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네, 너무 간단하게 9점, 8.5. 네. 오케이. 네. 자, 오시아닉과 함께 해봤습니다. 리버브였고요. 되게 기분 좋은 홀 리버브였어요. 근데 여러분들 업데이트로 플레이트랑 네, 시머랑 시머 또 다 할 수 있어요. 네. 네, 그 세 종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시머가 필요할. 아까도 시머 소리 잠깐 들었는데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네, 네, 아유, 막. 네. 막 요란합니다. 예. 네, 요란합니다. 그래서 플레이트 값도 한번 들어보시고 네. 해도 되는데 하지만 홀 리버브에서는 굉장히 풍부한 리버브 사운드로 여러분들 조절하기도 편하고 감 매기기도 편해서 좀 이런 걸로 초심자들을 위한 리버브라고 네.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기분 좋게 뉴엑스 초심자들만 뿐만 아니라 모든 기타리스트의 평균 리버브야. 그러니까 네. 제가 말했네요. 맞네요. 평균적으로 모든 기타리스트들이 다 사용해도 네. 만족하실 만한 리버브 사운드인 것 같습니다. 네, 네 오시아닉 뉴엑스의 리버브 함께 봤고요. 다음 시간에도 또 멋진 이거는 뭐 그렇죠. 네, 멋지겠죠. 네, 네, 멋지죠. 네. 색깔도 너무 예쁘고. 네. 네,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. 안녕.